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1승 프로 스텝. 네, 진짜 드디어네요. 드디어. 저희가 이게 사실 이 스타 스폰은 가장 먼저 받아서 지금 좀 바쁜 일정 때문에. 네. 네. 근데 지금 뭐 그런 수많은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뭐? 바쁘기나 예. 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써봤죠? 네, 아, 써본다고 좀 테스트 한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핑계가 더 나을 것 같네요. 네, 네. 그 핑계가 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저희가 지금 스폰으로 이제 스타 라켓을 받은 게 270과 네. 290, 315. 왜냐면 340은 저희가 지금 예전에 한번 우리 대몽이 쓰다가 한번 팔 나간 적이 있어서. 네, 그렇죠. 근데 겸손해졌죠. 320 이상은 쓰지 않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 담당자분에게 40은 됐고, 예, 세 자루만 해서 저희도 써보고, 그 다음 동호인분들 대상으로도 테스트 네. 시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시타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께 도움되고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자인부터 한번 예, 평가를 해볼 텐데요. 뭐 사실 저는 그래요. 기존에 있던 블랙 이전 모델도 블랙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블랙에 대한 프로 스텝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미세하게 네. 좀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대몽이 봤을 때 어떤 건가요? 위에 이제 카본을 이제 입혀놓은 거죠. 아, 네. 이게 진짜 이게 오리지널 카본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카본 가면 또 미안하지 네, 않습니까? 카본에 또 하도 맨날 자동차만 들여보고 있어가지고 우리 대드목기님은 네, 네. 카본 좋아하십니다. 네. 카본의 요 또 노란색 선과 네. 빨간색 선은 네. 또 신의 한 수의 신의 한 수라기보다는 대충 사인펜으로 두 줄 걸어온 것 같은 이런 그건데 근데 계속 보다 보면 근데 이뻐요. 고급스러워. 성의 없이 사인펜으로 걸어온 이런 선이 네. 좀 계속 눈길이 가는 네, 그런 우리가 이 공을 칠 때 스윙을 할 때 자꾸 이 빨간색과 노란색이 보이는 네. 아, 이거 본다고 공을 못 치는 네.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라켓에. 네. 네. 그리고 또 소재도 벨벳 소재로. 네. 네. 세무 아닌가요? 아, 세무 맞죠. 세무죠. 무광이죠. 예. 무광. 무광 세무.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샤프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디자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불멍은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굉장히 이 카본이 만족. 스럽기도 하고 이 빨간색과 이 노란색이 예전 옛날 프로스테프의 아 맞아요 맞아요 레트로 레트로 감성을 샘플하스가 쓰던 그 맞죠 스페트 맞죠 네, 네 맞아요 레트로가 아. 또 유행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레트로로 포인트를 주지 않았나 아 역시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네, 역시 네. 전문 세대는 달라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사인펜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하여튼 디자인은 너무 만족도가 저도 높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00, 270과 290, 315를 썼는데 제가 이전 모델을 사실 저도 프로스텝 네. 저는 흰색에 까만색이 들어있는 네. 근데 예, 그 프로스텝을 윈블던 예, 예, 맞아요 네. 그 프로스텝을 똑같은 스펙이에요 예, 315를 썼는데 그건 굉장히 저는 좀 버거웠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2년 전이었죠 그 라켓을 들고 대몽과 함께 그 아, 시합. 준우승. 네, 준우승 했었죠. 죽었죠, 예. 네. 라켓이 죽었죠. 그 라켓을 두고. 딩기니 뭐니 하시나 네, 네. 그 라켓을 두고 준우승을 했는데. 네. 그 라켓은 좀 버거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좀 이따 저희가 게임할 때 제가 직접 치는 걸 이제 뭐 잠깐 보조 영상으로 나가겠지만, 저 이번 315는 굉장히 좀 버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네드몽키님은 이거 이 라켓 이번 새로 나온 라켓이 좀 부드럽다면서요? 네, 느낌.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좀 딱딱하다고 네. 느껴졌으면 이번 라켓 프로스텝은 뭔가 굉장히 부드럽고 무거운 느낌 들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네. 좀 샷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 그 불멍은 290을 또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 선수 출신이나 지도자들이 290이라는 무게는 사실 너무 가벼운데 네네. 그리고 또 우리 또 불멍 아직 젊고 네. 힘도 있고 이래서 근데도 290을 썼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기존에는 이제 뭐 레슨 할 때라든지 공을 칠 때 뭐 300g에서 305g 정도 블레이드가 그죠? 네, 블레이드에서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썼었는데 요번 290g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라켓이랑 별 견조도 뭐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라켓 자체가 원래 기존 라켓 자체가 뭐 프로스테브가 좀 딱딱한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그런 것 치고는 프레임이 315보다는 약간 두꺼워요 290이 아 그렇죠 네. 동호의 위주로 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부드럽고 많이 두껍죠 어 아, 그렇네요 네네 네. 네. 부드러운 거에 비해 뭐 날리는 거나 그런 것도 적고 컨트롤이 좀 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본인 라켓이라고 290으로 내리려고 하더라고요 프로스테 바꾸려고 네. 근데 그게 또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고 네. 실제 게임을 하거나 또 이게 우리가 그러다가,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 그렇죠. 또 난리 먹죠 그러다가 한 1년 뒤에는 또 저 해머 네. 되고 있겠죠 이런 거 네네네 S3 네. 뭐 이런 거 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또 대목은 또 레슨자분들 상대로 네네 270g을 네, 여성분들 예, 여성분들 위주로. 상대로 한번 네. 테스트 해봤는데 좀 반응이 어떻겠나요 나이가 좀 많으신 남자분들 있죠 네네 네, 60대도 제가 네, 이제 시타를 불타겠는데 굉장히 뭐 그 잘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더 힘이 덜 든다. 네네. 근데 제가 이번에 프로스텝이 네네. 제가 프로스텝을 쓰다가 바꾼 이유가 뭐냐면 옛날 RF 말고 RF 팔이 아프면서 315로 다운을 했는데 네. 이 커트가 스트링이 늘어나는 걸 너무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 이 스트링이 16-19에 이 좀 이 칸수가 좀 프로스텝 유난히 또 넓지 않습니까? 네, 연엑스 같은 라켓들은 좀 똑같은 16에 19인데도 촘촘한 면이 있는데 네, 네, 네. 프로스텝은 좀 넓었는데 이게 이번에 나온 신제품 여기 가운데 이게 뭐라고 하죠? 스팟 핫스팟! 이번에 나온 프로스텝은 좀 무슨 핫스팟인가요? 무슨 스팟인가요? 이게 스위스팟! 아, 스위스팟 네, 아, 스위스 네. 네, 스위스 로우 네. 네. 요 부분이 좀 촘촘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이 315도 한 며칠을 써봤는데 줄 늘어짐이 조금 더 나아졌다 개선이 됐다 네, 아무래도 오픈 네. 패턴이 좀 잘 나가는 편이죠 스핀도 좀 더 걸리고 네. 근데 줄을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늘어지는 것도 스트레스고 네, 줄이 이제 너무 빨리 끊어지니까 그럼 이번 프로스테프는 기존에 보다 좀 더 촘촘해졌다 네네 아 줄의 간격이 근데 진짜 제가 아까 기존에 나오던 옛날 버전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진짜 뭐 티는 안 나는데 네. 조금씩 0. 몇 미리씩 옮긴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수강생 중에 네네. 선수 애들 중에 RF를 또 가지고 있는 이 신형을 갖고 온 애를 봤는데 그건 또 칸수가 좁지 않았어요 아, 네. 315에 비해서? 네. 그것도 좀 넓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 칸수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또 윌슨 저희가 울트라만 쓰면서도 굉장히 느끼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라켓 소재도 그렇고 그런 칸수의 그런 몇 미리도 요즘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울트라를 썼을 때도 굉장히 이게 뭔가 딱딱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데도 공이 잘 날아가지 않는. 네. 근데 사실 이번 프로스텝에서도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네, 원래 315는 뭔가 딱딱하고 잘 안 나간다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뭔가 좀 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네. 반발력도 좋고 네, 내 힘을 들이지 않고 잘 나간다는 느낌에 이번 프로스텝은 저희가 뭐 윌슨 스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저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이번 윌슨 2020년 프로스텝 예, 신형 편을 저희 몽키 테니스에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이번 지금 윌슨 프로스텝이 굉장히 인기도가 좋다고 해요 네. 예, 인스타부터 시작해서 여러 SNS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저희도 스폰을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요 이번에 이렇게 윌슨 프로스텝을 시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윌슨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몽키 테니스는 더욱더 테니스인들을 위한 연구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